왼쪽에는 태극이 아래 충신들의 영혼이 차가운 대리석을 쓰고 잠들어 있어. 미역국이 젊으네. 미역국. 미역국. 시켜요? 밥 해먹어야지. 밥이랑 같이요? 밥이 말랐어. 밥이 말랐다. 자, 부부도 좀 먹어. 미역국. 네, 네. 좀 맛있다. 아무신 돌봐도 얘를 봤기 때문에 그런 웅장한 돌을 봐도 감동이 들대요. 막 손에 노리개까지 보이고 머리에 꽃 돌아왔어. 밤새 글을 썼을 거 아니에요. 마음 정리하려고. 그리고 오월을 시켜서 빈상을 딱 밥그릇을 차려주면 미련한 며느리는 시집 올 때 한 끈으로 목을 매서 죽고 지혜로운 며느리는 시아버지 쪽으로 큰 절을 올리고 옷을 챙기고 보석, 비녀, 해물을 챙겨서 큰아버지, 시아버지 쪽으로 큰 절을 하고 기다리고 있으면 이제 물 쿵 소리가 나고 장정들이 보쌈을 한다는 사인이 있는 거예요. 그래서 그 이걸 이 시대에 맞게 응용한다는 이제 자훈이 머리에서 파티 때 이렇게 꽂고요. 파티 때 이렇게 꽂고 착박하고 이렇게 변하는데 물 수면이 적으니까 깊이 기운을 더 갖지 않을까 그런 것 같아요. 네, 그쪽에 저는 그래서 그것 때문에 굉장히 좀 많은 말을 많이 했어요. 차 11일 갖고 있으면서 이렇게 하셨으면 이렇게 하신 다음에 그러면은 성전을 보통 화학 염료로 염색의 일반적인 염색은 성전이 잠들고 이렇게 하시면서 여기 잡고 돌려가지고 여기서 저쪽에 이쪽으로 보시면 돼요.